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다음 달 7일 개막합니다. 반갑게도 오랜만에 관객들이 영화제다운 영화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막식을 연 이후 10여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지난해와 같은 이상해도 괜찮아로 정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49개국 작품 268편이 선보이는데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후 비대면으로 열었던 영화제를 3년 만에 다시 오프라인 대면 행사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정의가 되어 왔었는데 그 정의가 이제는 허물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그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른 정의가 일어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영화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영화를 다시 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영화의 카테고리를 다시 규정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예년과 다른 점은 경쟁 부문인 부천 초이스와 코리안 판타스틱만을 유지한 채 다른 모든 섹션은 변화를 맞췄다는 건데요. 거장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매드맥스를 비롯해 아드레날린 라이드, 메탈 누아르 등 영화에 대한 감각을 연생하게 하는 이름을 내세워 관객이 개인 취향에 따라 영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4회 그리고 심야 상영 부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볼수 있도록 상영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분들도 부천을 찾게 됩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비대면 방식의 어떤 게스트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올해는 모두 직접 부천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올해는 지역민, 영화제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7월의 할로윈 행사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밤과 낮에 각각 다양한 주제로 부천시청 잔디광장과 중앙공원 등에서 퍼포먼스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2년 연속 인천공항에서 열렸던 XR 프로그램 비욘드 리얼리티는 올해 부천 만화박물관과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경구 배우 특별전과 영화학교 프리미어 특별전, 지난해에 이어 웨이브 상영관을 통한 온라인 영화제도 함께 열립니다.